계엄령 얘기부터 할까요? 어제 네네,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에 대한 그저 경고했고, 그거를 일요일 날 네, 그리고 하셨고. 어제는 김영현 청문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한기호 의원이라고 아시죠? 네, 국힘의원. 예, 그 사람이. 별 넷다는 사람. 그 사람이 육사 31기인가 그렇대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김영현이가 육사 38기니까. 계엄령 100번이라도 해! 네. 질렀어요. 2년에 이야. 한 번씩은 계엄 검토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냐? 뭐 이러고서. 아니, 미쳤어요. 아니, 미쳤어. 그랬더니, 네. 국힘 쪽에서도 그 성일종 의원은 아뜨거워 해가지고서, 네. 그 뭐 얘기 저거 하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뭐냐면 그 안에서도 네. 그런 세력들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군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거를 있을 수, 아니, 저는 이거는 있을 수, 그러니까 대비하는 계획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게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시. 가령 안전 전시가 있으면 계엄이라는 거 당연히 해야 되기 해야겠지, 때문에 유사시에 대비를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네, 거는 네.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미 돼 있잖아요. 이미 법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떨 때 한다. 유사시라는 게 어떤 전시회는 당연히 하고 네. 사회에 너무 뭐 저기가 있을 때 그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제안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제거하고 그때는 지금은 기무사가 아니고 방첩사죠. 네. 방첩사는 무슨 일하고 수방사는 무슨 일하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국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만약 동의를 못 받으면 당장 계엄령을 해제를 해야 네. 되는 거죠. 이런 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불행히도 계엄령 구태타를 네. 여태까지는 우리가 했던 계엄이 다 뭐였습니까? 군대에서 구태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네. 말하자면은 일부러 군이 유사시를 발생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날까봐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우리가 사실 계엄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정말 북한이 와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그거 네. 하고 있어요. 774는 뭐를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있는데 근데 지금이 그런 유사시냐 이거야. 유사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 게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뜨끔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그때 놀랬던 게 박근혜 탄핵 때 아닙니까? 네. 박근혜 탄핵 때에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러면은 시민들의 소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럴 때 계엄이라도 동원을 해서 저기를 해야 맞자. 되겠다. 유사시에 대비를 해놨던 계획이 쫙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미 다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문서를 나중에 지도까지 다 봤잖아요. 네. 광화문은 어디 하고 국회는 어디 가고 여기는 탱크 몇 대 언론사는 네. 어떻게 하고 다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어머나 우리가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을 그때 저기를 했던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그거를 사실은 막았던 게 물론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서 제가 이거를 틀어놓고 있나 봐요. 네. 민주당에서 당시에 경고를 했잖아요.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경고를 했고 경고했어.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최고도 밝혔지만 본인도 그 제보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 제보를 들은 게 어디겠어요? 저는 정보 개통 아니면 군 개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어디에나 세력은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 저기를 잡았다가 네. 또 국힘 쪽이 잡았다가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다 몰아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공산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아마 안에 그리고 항상 그 안에서도 군 안에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겠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렇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런 게 그런 아마 정보를 그걸 인지하고 경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아니 지금 왜 그러냐? 왜냐하면 저는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은 누구도 안 한 초유의 짓을 하잖아요. 항상 의료대란부터 시작. 의료대란. 자기는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한다는 거 아니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37년 만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안 나타나는 야, 첫 번째 대통령이잖아요. 기가 막혀 진짜. 거기다 거부권을 27번을 저기를 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다 그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본인과 본인의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짓 했죠. 그 다음에 인사권. 인사권 마음대로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아무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도 보통은 이제 약간은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그 중에 몇 명은 드롭시키고 너무 이상하면 드롭시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김행 하나였습니다. 김행 하나 했나요? 여성부 장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왜냐하면 영향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하면 솔직히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냥 총선 앞두고 오니까 그냥 드롭을 시킨 거고 나머지는. 이번에 이준승 밀어 붙이는 거 보세요. 김문수 밀어 붙이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인사, 친일 인사, 숭일 인사 계속 밀어 붙이잖아요. 거기에 또 인사권 가지고 휘두르죠. 거기다가, 국회에서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 법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등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시행령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 보는 대통령이에요. 아니 이게 뭐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니 자기가 진짜로는 힘이 없는데 다 마음대로 해. 워낙 웃기잖아요. 보통은 거기다가 저기 총선에 대패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없어. 보통은 눈치를 봐야 정상이야. 그리고 지지율은 지금 23% 갤럽은 23% 리얼미터에서 조차 20%대로 내려왔어. 더 내려갈 일밖에 없어. 그런데도 저렇게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막갑하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격노하고 분노하면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를 모를 사람이구나. 그래서 계엄령도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아, 국지전.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지전 정도를 할 거다. 그래서 그렇지, 아마 맞아요. 총선 때 국지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러다 전쟁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뭐냐. 그거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동안 했던 것도 보세요. 여기 이거 하지 마. 맞아요. 뭐 이상한 거 하지 마. 뭐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전쟁은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전작권이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참. 쪽팔리지만 하여튼 간에. 독립국가로서 쪽팔리지만. 그래도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네. 그러니까 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계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다 쓰겠다는 사람 막가파라는 걸 알겠다. 그러면 이럴 때 계엄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쵸? 전체 상황이.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지율 떨어지죠. 그다음에 본인의 특검,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지금 올라오죠. 김건희는 이번 주에 수심위를 하건 어떻건 조금 있으면 도이치 그 항소심 결과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특검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한동훈이죠. 믿을 수가 없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서운 저는 워낙부터 윤석열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도 용산에 들어간 것 자체가 겁이 많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 국방부 합참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 귀신이 나와서 뭐 특별한 것도 그것도 겁일 테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대단히 강하게 청와대에 있어.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갔더라면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그렇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뭐 이상하게 술 먹고 다니는 짓도 안 하고 뭐 근태 기록도 다 쓰고 아니면 뭐 누가 들어 방문 기록도 다 쓰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용산에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들이 저기야. 근데 용산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야 미군 바로 옆에 있어. 그다음에 합참도 있고 국방부도 앞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벙커도 있어. 유사시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저는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뭐 천공이 거기가 뭐 여유줄 품었다 운운하는 얘기가 그냥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얘기고, 저는 합리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거 하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다음에는 유사시에 겁나면 숨을 데가 있다라는 거 보호를 받을 수 있던 거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요 탄핵에 관련된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탄핵 지난번에 140만이 저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갈 때가
탄핵이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거에 대한 유사시 대비가 뭐냐면은 지금 저는 지난 그 8.15 때부터 그러니까 민정수석 만들 때부터 김건희는 이제 지금 자기 속으로는 막았다. 최상병 특검도 막았다. 다 막았어. 이제 그런데 그럼 민정수석을 해놨으니까 검찰은 꽉 장악했어. 이제는 그덕으로 한동훈을 죽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한동훈 지금 보니까 이 108명이 똘똘 뭉쳐서 한동훈을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찬에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연찬에 갈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추경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오합 지지절 108명이 네. 지금 다 같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뭘 해놔야 되냐.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장악을 해. 네. 그러면 이제 군을 장악을 할 사람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보실에 1차장 빼놓고 친일 정말 중일마 김태호 하나 빼놓고 다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여태까지요 경호처장을 경호처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경호처장 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차지철. 그 하나 뺏겨보자. 아니 차지철을 국방부 장관에 갖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을 장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용현을 갖다 놓으면 그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 사람이 인사를 해서 그렇지. 자 이건 뭐 장성 중에 4명만 충안고 출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4명을 다 요직에 갖다 놓습니다. 방첩사 777 뭐. 777? 또 저기 수방사? 이런 식으로 요직에 갖다 놓으면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있다. 경호처장은 또 충안파로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대비를 해놓는 거죠. 유사시에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저는요. 제가 무서운 건 뭐냐면 저도 지금 무섭습니다. 어저께 김민석 최고가 국방위 인사청문회 하면서 잘 얘기하대 아주. 왜냐하면 솔직히 딴 분들은 확 다구쳤지만 이분은 정확하게 계엄령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저도 맨날 제가 맨날 택시 운전사 만나서 맨날 계엄 택시 기사가 맨날 이거 계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봄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아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계엄 나는 거 아니에요?는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나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그때 항상 얘기했던 게 전쟁은요. 그나마 미국에 와가지고 있고요. 계엄은 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거를 계엄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회의원 42명만 구금하고 가택 구금하거나 아니면 잡아가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국 국회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잡아갈 수 있는 건 현지 연행. 연행 잡아갈 수 있는 거는 뭐 얘도 뭐 신기하게 들었대. 김건희가 뭐다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유언비어. 왜냐하면 계엄령을 발효를 시키고 나면은 유언비어고 뭐고 다 현장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80년도에. 우리는 다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그걸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의미 없어. 가만히 있을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막가파 대통령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를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이 언제냐? 미국 대선이 있는 시간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우리가 저기 하는 기시다도 날아갑니다. 네. 9월 달이면 네. 날아가는데 미국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가더라도 저기고 지금 트럼프가 이럴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네. 거기도 해이해집니다. 왜냐하면 딴 데를 네타냐후고 뭐고 여태까지는요. 솔직히 저쪽이 뭐 이스라엘이 생기는 문제, 또 우크라이나가 생기는 문제 때문에 맨날 한국한테 얘는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이 기조였어요. 그리고 일본한테만 좀 잘해줘. 이것만 하는 게 그게 너무 미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러다가 한미일 동맹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 그립이 아주 약해질 때란 말이죠. 그렇죠. 약해질 때 뭔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거를 선동하고 있는 게 저는 용산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8.15 때부터. 반국가세력. 반국가세력 딱 말하죠. 그거 반국가세력은 뭡니까? 간첩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한테 대드는 사람은 다 반국가세력이다. 이거 아니에요. 원도 반국가세력. 그러니까 딱 거울을 보고 반국가세력은 당신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잠깐 그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수반일 뿐인데 네. 자기를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여기죠. 거기다가 친일 세력, 저기 뭐 숭일 세력 이런 사람들 다 갖다 놓죠. 네. 거기다가 이런 계엄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인사를 갖다 놓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문재인 지금 그것까지 건드리죠. 이건 건드리는 것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용산이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건드린 것도 도발이라고 전 도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도발 중에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 지금 우리가 알지만 네. 지난 2년 반 동안 주말마다 뭐 탄핵한다 이런 게 있지만 예. 안 붙잖아요. 봐. 네. 근데 지금 다들 얘기가 이번에 의료 추석 지나고 나면은 봐라. 다 나갈 거기서 것 같아. 벌써 사망자 어저께는 두 살짜리도 나 정말 정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일도 자꾸 생겨지면 꼭 국힘 내부에서도 지지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뭔가 소요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소요를 아예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모르겠어요. 뿌락지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뭘 해가지고 그거를 계엄을 하는 무슨 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산에 몰려가게 되면 뭐 네. 거의 뭐 국방부 합참 다 했으니까 자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개념으로는요. 지금 어저께 국회 개원에 피켓팅 하나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 아니에요. 좀 반국가거든. 자기 하는 근데 가령 광화문 촛불처럼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전에 서초동 촛불처럼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전에 광우병 했을 때 그때는 이것도 좀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있으면은 이거는 소요다 반국가다 이러고 갈 사람이에요. 지금 아니 어저께 하다못해 어저께 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가지고도 지금 닥달하잖아요. 생 난리를 치더라고. 그다음 예전에 MBC가 바이든 날리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MBC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 일부러 난 저거는 그냥 사과하면 넘어갈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MBC를 잡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뭐 김태형 교수님이 잘 저기 하시겠지만 네네네. 뭐 하여튼 저기로 따지면 멧돼지 같이 아무데나 갔다가 배고프고 저기 하면 아무데나 가서 막 쑤시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왜 쥐가 쥐구멍에 몰리면 문다 그러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몰리면 몰릴수록 뭔가를 저지를 수가 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최근에 와서 들어요. 아 저는 처음부터 그래요. 자기 파괴적 성향이 강하다. 이건 분노 조절 장애 정도가 아니라 경로 조절 장애다. 그건 뭐냐면은 김태형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죠. 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믿냐.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왜 나를 지지를 안 하냐. 지지율은 왜 떨어지는 것이냐. 왜 내 와이프를 갖다가 쳐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경로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경로할 때 네. 무슨 일을 할지 모르. 이럴 때 핵 버튼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핵 버튼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영화에서 하듯이 정말 독재자가 마지막까지 가면은 자기 저기 할 때 핵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냥 다 같이 죽자. 부모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회에서 계속 김민수 의원, 처음에 박선은 의원이 이제 네. 국정원 저 기초시장 출신이니까 네. 그 양반이 먼저 터뜨려서 이게 확산되는 건데 네. 국회나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얘기하겠어요. 오죽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나가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 경고 상황입니다. 지금이 경고, 경고 상황이죠. 지금 이제 옐로우 사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옐로우 사인에 대해 이게 뭐냐면은 뭐가 하나가 확
확실한 사안이 있다. 그러니까 가령 터진다는 게 가령 예컨대 오히려 계엄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다라든가 뭐가 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그건 탄핵 사유예요. 그잖아요.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얼러트 지금 옐로우 카드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짓 못하게 민주당한테만 남겨둘 게 아니라 언론에서도 다 같이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만들자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다 같이 계엄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러면은 온유랍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난 그래도 할 것 같아. 아니, 그럴지도 모르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미국이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아, 뭐, 사실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계엄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거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이거를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게 있고, 그건 언론을 통해서 알리건, 뭐 이런 지금 방송을 통해서 네. 알리건 끊임없이 알리는 거. 네.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국제사회.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 저는 사실은 저기,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가는 것도 참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계획도 있을 것 같아.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뭐 딴 거를 통해서라도. 그래갖고서는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의원들이 가면 되지 뭐. 네, 의원들이 가서 저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역사 과정에서 계엄이라든 구태타 이렇게 이건 내란이거든. 그럼요. 정확한 내란입니다. 내란을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런 세력은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이 다 물리쳤어요. 그러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거든. 네. 이게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지. 저 만약에 저렇게 하면 쟤들 가 한 칸에 우린 잘해 의원님이나 우리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서는 믿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안 나설 거다. 에이, 전혀 안 그렇지. 아니 안 나설 거다. 왜냐하면 뭐 이런 소리까지 그거는 음모 소리인데 저는 믿지 않지만 증거같이 경제가 힘들 일부러 경제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밖에 못 나오게. 근데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보수 쪽에서도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박근혜 탄핵 때도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서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촛불 왜냐하면 그때 촛불 집회는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촛불 집회 할 때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도발할 거니까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 옛날에. 그 다음에 저기 뭔가 저기 폭력 사태 같은 거 일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쓰레기. 서울역 해군하고 비슷한 그럼요. 거지. 예. 쓰레기 다 주워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게 왜냐하면 그렇게 왜냐하면 목소리들이 가령 의료 공백으로 해가지고 뭔가 있으면은 정말 국민 분노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모릅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촛불 때, 그러니까 박근혜 탄 때, 우리는 촛불 집회를 정말 평화적으로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으면서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군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서 군인이 말을 듣겠냐? 다 같이 휴대폰 가지고 지금 엄마 나 지금 막 동원됐어요. 막 그렇지. 나 지금 서울의 범에 동원됐어요. 막 지금 뭐 화려한 외출에 동원됐어요. 막 이럴 판인데 동원되네. 근데 뭐 그거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 안 들으면 그 안에서 바로 총살 아닙니까? 총살이지. 그러니까는 말 그것 때문에 군 저기 뭐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죽자고 하자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여튼 이런 거 자체가 전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기를 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때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가을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에 미 대선이 있으니까 또 미 대선이 있으면서 정권 교체고 교체, 사이에 교체 시기. 아, 그때 또 특히 트럼프가 만약 온다 그러면 또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우리 전체 각기 시민 하나하나가 다 저기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 아 정말 이게 뭡니까? 뭐였지? 뭐 왜 이렇게 된 거야 원님? 아니 진짜.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눈떠보니 어? 선진국에서 한 2년 만에 어? 이럴 수도 없는데다가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전쟁과 계엄까지 거기다가 내가 아니 저도 지금 어머 나도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고민해야 되는 나이인데 나 이거 정말 안 먹고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소리하고 우리 딸네 집이 저기 뭐 어디 추석 때 놀러 간다고 내가 뜯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교통사고 어디 가서 뭐 나면 어디 가면 큰일 난다 그냥 집에 있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의 생활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 네, 안전에 네, 대한 네. 안전망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를 기본적으로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쟁, 계엄, 이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원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그러니 이게 뭐, 이게 뭐냐? 물가는 고물가, 네. 고금리에다 이자 내리라고 정신없어. 아니 무슨 뭐 저기 뭐야 자영업 폐업한 올해는 몇 명? 작년에 한 100만 개 넘었거든요. 올해는 네. 지금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길 다녀보세요. 다 힘들어 붙여놓고 지금 뭐 난리들이에요. 야, 아니 도대체 국정에서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렇게 손 놓고 그냥 2,000명에 매달리고 아니 김건희 여사도 2,000명이니까 그렇게 부득부득 2,000명 해야 된다고 우겨대는 거 아니에요? 그 진중권 씨한테 아니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2,000명이 뭡니까? 2,000명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모르겠어 도대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올해 만 명에서 12,000명 정도가 전공의가 떠났어요 네. 그럼 내년에 2,000명이 당연히 매년 2,000명이 충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회에 배출되는데 한 10년 걸려요. 10년 걸린다고 10년. 그런데도 2,000이야. 10년 걸리는데도 우리가 저기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하는데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지도 지금 의심적이고 의심스럽고. 지금 학교 교육 시설이나 지금 교수님들이 막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은 뭐냐면 의사는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실습이 워낙 중요하고 병원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전 우리 건강보험이나 우리 맨날 야 의료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럼. 다 외국에 살던 사람도 다 여기 노후에 여기 와서 살고 주말에 들어왔다가 가 그냥 막 이러던 저 사회가 이게 뭡니까? 안전망이 깨지면은요 국가가 완전히 위태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제가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보수층에서 어떻게 이반 현상이 나타날까요? 추석 전후에 원님 어떻게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임계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저기가 갈 것이냐, 터지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루트가 있죠. 하나는 한동훈. 한동훈이 지금 이제 솔직히 지난 일요일 날 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아무리 긁어도 당대표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당대표로 아 그날 꼭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당대표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뭐 네 편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국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다음에 당신도 국민 눈높이에서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같이 뭐 뭔가 해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날 개난을 신해한수가 독대이지 않았습니까? 40분 독대. 네, 40분 독대가 적어도 용산에는 보내는 경고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쟤네들이 뭔가 할지 몰라. 쟤, 그 속, 용산에는 그럴 거야. 쟤를 보나마나 구태타 뭐 했을 거야. 막 그럴지도 모르지만,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여튼, 저기, 뭐 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동훈 측에서도 그 제3자 특검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쪽으로 해서 뭔가, 아니, 왜냐면 저는 한동훈한테, 저는 뭐 계속해서, 왜냐면 저는 얘기, 계속해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 얘기 했어요. 한동훈이 살아남는 길은
윤석열한테 철저하게 맞붙어서 아주 그냥 집 밟히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 이준석도 그러니까 살아남았잖아요. 이준석도 이준석 그러지 않았으면 살아남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은 그리고 그거 하는데 근데 한동훈은 지금 용기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빗장이 없고 자기 세력이 또 이제 그쪽에 세력은 이제 민주당 쪽에는 아무리 그게 작아도 똘똘 뭉치잖아요. 어떤 가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똘똘 뭉치는데 그쪽은 이제 쉽게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겠으나 그거 하는 거를 이제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저는 지금 저 108명의 오합지졸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솔직히 뭐 탄핵이 돼야 되건 뭐가 돼야 되건 아주 8명의 재의결 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만약 임계점이 오는 거는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호는 왔어요. 신호는 왔고요. 만약 지금이 이제 박근혜 그때 탄핵이 일어났을 때 그 5, 6개월 이런 상태로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맞아. 신호음이 왔어요. 신호가 왔거든요. 이게 만약 이제 뚝뚝 떨어진다. 뭐 저는 뭐 23%에서 한 뭐 10%대로 만약 10% 떨어지는 순간 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ARS도 확 떨어져 버리고 29%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왜 그 동해 개로 대왕 고래 가지고 난리 쳤을 때가 21%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주말에 뭐 용산이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거 발표한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이거 이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임계점. 이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 그 이제 의료 갈등이나 이게 뭐냐 국민의 생활 안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놓을 거예요. 저는 세 번째는 외국 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하나는 일본에 관련돼 가지고 만약 내년에 을사년에 이상한 짓을 한다. 독도. 독도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좀 다 있잖아요. 아 독도를 무슨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옛날에 조울적 시절의 얘기였고. 이제는 아예 거기를 갖다가 공동 관리한다라는 얘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만약 그런 게 나온다. 그럼 65년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가령, 미국이나, 왜냐면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서 국민적인 저항이 너무 심하면은 그쪽에서 아무리 바이든이고 뭐고 뭐 못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임계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아요. 지금 이런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김건희. 우리의 김건희, 김진호 요새 뭐 시한폭탄이 되는 게 항상 김건희, 최은순, 이제는 김건희, 저 김진호까지. 여기에 지금 뭔가가 나올 것. 지금 요새 별짓 다 하잖아요. 요새 수심이 해가지고 털어주는 것뿐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양평고속도로 감사한테. 감사해가지고 털어주는 거 아니야. 이건 무슨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세탁하기 위해서 뭐 이거 있는 거야. 김건희 세탁 정부야, 완전히. 완전히 김건희 세탁 정부야.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나오지 않아. 저는 뭐 아주 저기 그 양평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으로 그 뭐죠 왜 대통령 그 저기 맨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작업했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했겠어요? 그때가 가장 권력이 서슬 퍼를 때인데 그리고 그때는 항상 권력의 개들이 있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속삭이면은 뭐 저기 하고 거기에서 떡국물도 뭐 떨어질 테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 드러난다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대략의 네 개의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뭐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아까워요. 나중에 또 좀 아니 뭐가 아깝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더 말씀. 아니 왜냐하면 이 얘기를 얘기 들으면은 솔직히 저도 뭐 정리가 잘 안 되던 게 좀 정리를 하죠. 내가 대학교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들어갔다 나오고 하여튼 다 했는데 좀 의원님 얘기해 주시니까 든든한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시고 아 방향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프닝 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김영현 청문회를 보면서 야 이거는 싸워야 되겠구나 각오해야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당연합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 각오할 수밖에 없는 어, 거예요. 그래. 어. 얘네들 구글 코리아도 막을 것이다. 유튜브도 뭐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야. 아, 이게. 그럼요. 국회뿐만이 어. 아니에요. 어. 그거 아세요? 경호처에 그 시행령 바꿔가지고 유사시에는 경호처에서 군까지 장악할 수 있어요. 탱크까지 다 저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김영현이 시행령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좀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무슨 이런 식의 뭐 군인들이 저 핸드폰 갖고 다니는 식의 무슨 계엄이야. 아유 눈이 확 뒤집어진 사람. 육사를 어. 중심에서 수도 쪽에 그 지휘체를 다 바꿨다는 거 아니야 네. 지휘관들 지금. 그리고요 저쪽에서는 저 이 생각까지 할 거예요. 야 어차피 차기에 정권 창출은 끝났어. 그잖아. 지금처럼 가면은 설령 2년 반을 더 버틴다 하더라도 누가 저쪽에다 정권을 주겠습니까?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못해. 그러면 유사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충분히 도박을 그러,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야 보니까. 자기들한테 해본 사람들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먹어본 놈들이, 걔네들은 해본 놈들이고, 그 다음에 아마,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솔직히 김건희는, 김건희의 그림자는, 저는 뭐 3K를 항상, 저기, 제가 뭐 인사와,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러는 게 저는 김건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독도와 숭일과 친일 이쪽에 내년에 을사 이거에 관련된 거는 김태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엄과 이 군사 장악과 정권 재창출에 관련된 거는 김영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세 자기들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어. 저기 해야죠. 말씀 잘 들었어.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요 일단은 딱 저기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각오하고 싸워야죠. 그거밖에 없어.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어머님 정리 자리를 든든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든든한 김수혜 언제든지 제가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시간 되실 때 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